그러니까. 아, 아침에 전화할 거 때문에. 지금은 그만 먹을게. 책상 위에 번지는 자료가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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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씩 가지고. 그래요. 일단 통화하죠. 네, 그거. 오, 이 자료 5시까지 넣을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네, 통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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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충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 시간 관계상 지금 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할 테니까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19살 때부터 족보 연구를 하다가 25살부터 역사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혼인간 7만 년 역사라는 책을 5권 한 집이고요. 그걸 펴내서 그리고 그 축소판 10분의 1인 마고할미로부터 7만 년 그 책을 2012년도에 출간하고 이번에 작년 개천절날 홍익인간 7만 년 역사를 제가 또 출간했습니다. 저는 현재 민주회의 대표로 맡고 있고요. 여기 천부경 범민족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은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주차인데요. 천부경 주제가 원래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철학이 담겨있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문이 쉽게 말하면 허사, 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꺼내 읽어야 될지를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하는 말은 똑같아요. 말이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도 아무리 어린애가 이야기를 한다 또는 어른들이 어려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말하는 방법, 말하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원래 같은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다.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부경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틀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천부경을 제 나름대로 읽고 저는 또 한문을 또 전공을 좀 했기 때문에 어디서 꺼내 읽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천부경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부가 과연 무엇이냐 그 천부 경할 때 경하는 자 글 글을 글을 책으로 엮었다든지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천부란 말은 하늘에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 앉아 이런 한자를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쉽게 천부경 81자의 글자,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부경과 직접 관련된 것이 천부사민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천부사민이 과연 뭘까?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천부경 말씀이 있어요. 천부경 삼일신고 천부경경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 천부경의 천부경을 또 다른 말로는 조화역이라고 합니다. 역이 뭐냐? 바뀌는 거거든요. 변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도마뱀이래요. 도마뱀이 태양에 햇빛이 많이 비칠 때하고 그늘이 있을 때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변한다는 뜻이죠. 변은 동물인데, 변색 동물인데, 도마뱀이. 이게 도마뱀 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날일자에다가 말물자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태양의 빛깔에 따라서 변한다. 즉, 변한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변할 역자다. 바뀔 역자다. 바뀔 역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뀔 역자죠. 뭐가 바뀌느냐? 첫 번째는 옛날에는 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모든 게 변한다 할 때도 역자 쓰는 거예요. 그죠? 변혁이라든지. 이제 바뀔 역자로 통상화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천부가 과연 무엇이냐? 천부경, 천부경 하는데 저게 한자로 된 건데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원래 기록에 남아 내려오는 것이 천부경, 천부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가 무슨 뜻이냐, 과연 뭘 가르치느냐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바로 사람,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그게 하늘 천자입니다. 근데 또 이 큰 때짜하고 하늘 천자하고 훈이 똑같아요. 예, 훈이 똑같단 말이에요. 한이라고 하죠. 크다 할 때 대선을 한밭 그러잖아요. 큰 때짜도 되고 하늘 할 때도 한이에요. 원래 이것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런 게 뭐 아처럼 생겼다. 그런데 끝이 없다. 요게 이제 변해가지고 한, 알, 요게 알자도 되고 한, 늘, 한, 을, 그 다음에 또 한, 울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님자가 붙으면은 하느님, 하누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물론 자 조금씩 조금씩 쓰는 뭐랄까 내용에 따라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원래 하늘님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문장에 또는 그 사람 말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